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피격해온 김연아 선수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여자 피겨 선수들이 등장했으나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큰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포스트 김연아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남자 피겨 스케이팅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한국 남자 선수가 대단한 성과를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트리입니다. 포디움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포디움이란 연설자, 지휘자 등이 올라서는 단 또는 지휘대 등을 나타냅니다. 일반인인 우리와 전혀 관련 없을 것 같던 이 단어가 어느 순간 한국인에게는 자랑스러움의 상징처럼 등장했습니다. 피겨왕 김연아 선수 덕분인데요.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경력의 마지막 무대에 섰던 그녀는 아쉽게 2위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를 아쉽다고 표현한 것은 김연아 선수의 경기가 아쉬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라도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2연패를 확신할 만큼 훌륭한 연기를 펼쳤으나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선수에게 금메달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개최국 이점을 등에 업은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을 빼앗겼는데 이에 대해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은퇴 경기에서 2위를 차지한 김연아 선수는 올 포디움이라는 여자 피겨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자 깨지지 못할 기록을 써버렸습니다. 보통 올림픽 등의 경기가 끝나면 1, 2, 3위 선수들이 차례로 포디움에 올라 메달을 수여받는데 김연아 선수가 기록한 올 포디움이란 그녀가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순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3위 이하의 순위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의미이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정상급 기량을 유지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2004년 시즌 국제빙상연맹이 주관하는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 첫 출전한 그녀는 두 차례 그랑프리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한 후 2006년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이후 2014년 소치올림픽까지 단 한 번도 메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역시 그녀의 가장 큰 성과는 단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인데 아무리 훌륭한 기량을 갖췄어도 4년에 한 번 출전 가능한 올림픽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실수로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퇴하는 선수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김연아 선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고 세계선수권대회, 4대륙 선수권대회, 그랑프리 파이널까지 모두 석권하면서 여자 싱글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도 했죠. 원래 올 포디움이라는 기록을 최초로 달성한 선수는 1960년 스쿼벨리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캐롤 헤이스라는 선수로 알려졌었지만 1953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기록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유일한 선수로 남게 됐는데 더 대단한 것은 시니어 무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기준과는 달리 노비스, 주니어, 시니어 무대를 통틀어 이 기록을 달성했기 때문에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기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 평창에서 열린 올림픽까지 출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팬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면서 은퇴를 선언했고 이후 수많은 리틀 김연아가 등장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 LPGA에서 활약하던 박세리를 보고 수많은 박세리 키즈가 등장한 것처럼 먼저 길을 다져놓은 김연아의 길을 가기 위해 수없이 많은 피겨스케이터가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여자 선수들이 등장해 당연히 포스트 김연아는 여자 부문에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남자 선수가 이 타이틀을 차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막을 내린 2022 ISU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남자 싱글 선수로는 최초로 국제빙상연맹이 주관하는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차준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이었죠. 4대륙 선수권이란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는 대회로 사실상 이 4대륙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데요.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174.26점을 기록한 그는 전날 쇼트 프로그램 에서 받은 개인 최고점 98.96점을 더해 총점 273.22점으로 일본의 도모노 가즈키 선수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프리스케이팅 첫 점프 과제였던 쿼드러플 토르프를 뛰다 넘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 덕분에 총점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써버렸죠. 그는 세 번째로 참가한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드디어 우승을 차지하면서 곧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메달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1999년부터 매년 열리는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남자 선수가 메달을 획득한 건 사상 최초의 일이었죠. 그러나 이번 대회에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네이선 첸이나 일본의 한유 유주르 등은 불참했지만 그동안 세계 무대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차준환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를 두고 싸울 강력한 경쟁자가 됐죠.
사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김연아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자신감이 한껏 높아졌고 사소한 실수를 줄인다면 충분히 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 남자 피겨의 간판이라 불리는 차준환 선수는 국내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일찌감치 베이징행을 확정해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당시 그는 17세로 남자 선수 중 최연소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차준환 선수가 베이징에서 깜짝 금메달로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녀 부문에서 깜짝 놀랄만한 기록이 나오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부문에서도 대단한 선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포스트 김연아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선수이자 가장 큰 성과를 내는 선수는 단연 유영 선수입니다. 국제 빙상연맹은 4대륙 선수권 대회 직후 여자 피겨스케이팅 싱글 세계 랭킹을 업데이트했는데 유영 선수가 2,963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김연아 선수 외에 그 어떤 한국 선수도 3위 안에 든 적이 없는데 이 선수가 당당히 세계 3위가 됐죠. 피겨스케이팅의 세계 랭킹은 최근 3년 성적을 반영하는데 코로나에 막혀 2020년 시즌 국제대회를 한 차례밖에 참가하지 못한 데다 입상에도 실패했으나 2021 시즌에 큰 힘을 냈죠.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동메달 2개, 챌린저 시리즈에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4차례 입상해 3위에 들 수 있었는데요. 2004년생 그녀는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밴쿠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 선수를 보며 스케이트화를 신었습니다. 어릴 적 유학을 떠난 싱가포르에서 취미로 피겨를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선수의 길을 가기 위해 2013년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3년 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해 1월에 열린 제70회 한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만 11세 8개월로 우승해 김연아 선수의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죠. 이후 승승장구하며 시니어 무대에 데뷔해 2019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기대를 높였습니다. 유영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 유독 기대되는 이유는 2020년 1월 한국인 최초로 유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는 말이 있듯이 금메달을 따본 선수는 어떻게 해야 금메달을 딸 수 있는지 노하우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총 4명의 한국인 선수가 출전합니다. 남자 부문의 차준환, 이시영 선수, 그리고 여자 부문 유영, 김예림 선수가 무대에 서게 될 텐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지만 우리 선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메달 소식까지 전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